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구해야 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의 작용원리, 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원칙을 얘기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나이는 젊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경험의 법칙이나 무슨 머피의 법칙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일들을 경험적으로 얘기하시기에는 예수님은 너무나 세상에 대하여 덜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나이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는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세상 사람도 어느 정도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정말 잘 지어본 사람이라면, 그래서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의 이치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연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연에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함께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스며들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연에 있는 생명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먹을 것을 찾고 또 북극곰이 겨울날 양식을 비축하기 위해서 찾아 헤매지만 그들이 근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사재기하지 않고 또 비축하거나 저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리 안에는 그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미련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다. 준비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룰을, 생명의 룰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수명만큼, 그렇죠? 삶의 길이만큼, 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죄를 불러들이는 일이고 두려움을 낳는 길이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생명의 룰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좀 더 살고 좀 더 잘 살고 또 특별하게 사려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가? 예, 그것만 따지고 본다면 잘못된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놓치는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정해진 수명만큼 간신히 먹고 간신히 마시고 재미없이 살다가 그냥 흙이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룰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격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 밭도 못해서야, 들의 들풀만 또 못해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또 부여하신 그 품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풀만 또 못하고 새만 또 못한 존재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동양의 현자들은 또 서양의 교사들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깎아내립니다.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인간의 성정 때문에 인간은 자연만 또 못하다. 인간은 풀만 또 못하다. 풀에게서 배워라. 새에게서 배워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늘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 그 자연보다 너희들은 고귀하다.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너희들은 설계되었으니 그들만 또 못한 이들처럼 살지 마라.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은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입히셨는가? 옷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옷을 짜서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대신하시고 또 우리가 추위와 더위를 뿐만 아니라 악한 적의 모든 괴계와 또 위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명의, 가장 멋진 명품 옷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었는데 우리는 헤어질 옷 뭐 입을까나 걱정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로 어떤 우리가 명분을 가질까, 또 어떤 체면을 가질까, 어떤 도구를 가질까, 지갑은 어디다 꽂을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네, 멀어졌네 그렇게 푸념하고 탄식하는 인생 살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목적을 잊지 않고 창세기에서 주신 창조 명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과의 청지기의 명령 증인의 명령 우리는 이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옷으로 옷 입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은 이미 알고 계시니 주님 나라의 룰을 따르라.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 배낭은 나그네의 행랑입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곳간을 지어야죠. 그러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순례자는 배낭이 있어야 하는데 소유의 모든 목적을 둔다면 순례의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되죠. 키위새처럼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고 땅의 것들로 배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흐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3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죠. 예. 그리고 땅의 곳간은 불어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살려면 우리의 소유로 낙지 아니하는 점과 동록이 쓸지 않는 행랑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지고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채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 압니다. 다함이 없는 보물 하나님 앞에 이를 늘 준비하고 그 양식을 챙겨서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강도와 도둑을 만날 경우라도 염려는 없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 안에 없어요. 그렇죠? 원수가 좋아하는 것은 그 안에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 루트와 우리의 루트는 다르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원수가 금방 흥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주의 나라를 구하며 갑니다. 보배는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요. 자식이 학교 가면 먹을 것은 부모가 준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양식 주시고 썩지 아니할 보배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하루 세상 이길 힘 충분히 주시고 넉넉한 빛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길에 가면 바다에 가면 고기 잡는 사람들 만나게 되어 있고요. 산에 가면 산 올라가는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돈 찾는 사람들 만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또 생일을 맞고 이런저런 일들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하와 축복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어제 그 LA 강준민 목사님 메시지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주일에도 들고 저녁에 우리 대강절 메시지에도
강주민 목사님 글이 메시지가 올라왔는데 어제 이런저런 또 영상들도 좋고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매일 거를 다 보내드릴 수는 없고 어제 거 강주민 목사님도 나오고 그래서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렸더니 강주민 목사님은 참 성실한 분이죠. 보내드리면 그 꼼꼼히 다 보세요. 다 보시고 또 코멘트를 다 해주시고 목사님 그 사다리 얘기 좋읍지다. 내가 그거 다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물어보셔서 뭐 허락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격려를 해 주시는 거죠. 보니까 너무나 좋고 제가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겸손하게 덕담을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니까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마음이 좋았습니다. 뭐 저에게 돈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뭘 자리를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도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좋았습니다. 강준민 목사님, 산모님 폐암 수술하시고 폐 한쪽 절개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CT를 계속 정기적으로 찍고 있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사모님이 새벽이면은 이렇게 고통 때문에 잠을 깨서 못 이루시고 힘들어하면 강 목사님 일어나서 같이 손을 잡고 거실을 찬송 부르면서 천천히 거실을 이렇게 움직였다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손잡고 걷고 나면 좀 괜찮아서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하고 그런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내외가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은 늘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세상적이죠. 그죠?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자식 잘 돼.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건강이 더 좋아져.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막 재물이 와서 붙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일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서 약간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방렁쿨처럼 모든 것이 맘대로 되다가 방렁쿨이 딱 마르니까 햇빛이 들어오니까 당장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요나가 약간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방렁쿨이 없어지니까 햇볕이 들어와서 짜증이 나는 요나서는 그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끝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경성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얘기는 나쁜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고 살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인생의 길에 요철은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까 교만할까 염려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더 큰 시련이 우리를 찾아오고 지옥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덮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경성하고 깨어있도록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깨어있게 하심을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의 잔이 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선하고 지혜롭습니다. 어떤 선한 선생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이 복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깨어 있겠습니다. 또 이번 수요일부터 록다운이 좀 강화되죠. 독일에 지금 감염자 수가 또 레코드를
깨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사망자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500명을 넘어서고 있고 병상이 한국은 확진자가 500명 넘어간다고 전국적으로 그래도 병상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독일은 병상이 그래도 잘 확보되어 있는 나라지만 병상이 역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새벽 5시까지 통금 아침 새벽 5시 저녁 9시부터 모든 지역에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역마다 또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새벽기도 시간이 약간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늦춘다든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메르켈 총리가 실베스터 또 폭죽 이번에는 쏘지 말자 또 성탄시장도 닫고 성탄절도 최소한의 가족과 보내는 그런 일들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어려운 시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주님 나라 가는데도 우리가 그런 경고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는 신호로 여기고 그 안에서 더욱더 기쁘게 또 복되게 주님 나라의 원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행랑을 크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힘들 겁니다. 이것저것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힘들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그리고 아마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디가 그렇게 많이 가고 싶었습니까? 레스토랑 문 닫으니까 너무 힘드세요? 우리는 그런 산의 진미를 기대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믿음 안에서 할 일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되는 일? 원래 그런 일을 별로 기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 되는 일, 돈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슬프고 비통하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그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드물지만 우리들을 연단하시려 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충격이 없어요. 순례자는 계속합니다. 우리의 행랑은 작지만 견고해서 그 가운데 강도가 탐낼 만한 물건이 없어요.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고 그러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병상에 있지만 위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직했지만 그러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건강도 직업도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뜨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들풀보다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위대한 주님의 백성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더 소중해지고 2021년에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구체적으로 주셔서 우리로 추수하게 하실까에 우리의 초점을 분명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교회나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면 오직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등과 그리고 빛이 되었기 때문이고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도 될 것 같다. 나는 뭐든지 해도 돼. 주여,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자만이 반나절이 못 가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한순간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